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렌틸 콩밥 콩나물국, 돈육불고기 정루메인, 음료수 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급식 500인분 리얼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기호도를 고려하여 렌틸 콩의 양을 정하고 깨끗이 세척합니다. 찹쌀과 쌀을 1:3으로 섞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주세요. 씻은 살과 렌틸 콩을 혼합합니다.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물을 세척합니다. 콩나물을 세척합니다.
경로 메인을 세척합니다. 양파를 까주세요. 근데 한 이마트 엄청 싸게 팔아. 다른 거 도시락에 물을 끓여 콩나물을 삶아주세요. 콩나물을 건집니다. 다음날 식재료인 물을 썰어주세요. 육수망에 멸치 디포리 청양고추를 넣고 육수를 끓여주세요. 양파를 썰어주세요.
돈육불고기 80kg을 볶음솥에 넣어주세요. 참기름과 후춧가루를 넣습니다. 소주를 부어주세요. 가열하여 돼지고기를 익힙니다. 배추김치를 썰어주세요.
음료수를 정리합니다. 배식 시간 1시간 전에 물량을 조절하여 렌틸 콩밥을 짓습니다. 물기를 제거한 정로메인을 밭에 담아주세요. 불고기에 들기름을 넣습니다. 물이 생기면 볼에 담아 버려주세요. 다진 생강,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채썬 양파를 넣습니다. 불고기 양념장을 넣습니다.
육수에 소금과 참치액젓을 넣어 간을 합니다. 육수망을 건지고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대파를 넣습니다. 배식통에 국물을 담습니다. 국그릇에 콩나물과 대파를 넣습니다. 렌틸 콩밥을 골고루 저어 식판에 담아주세요. 배추김치를 담습니다. 돈육불고기를 담습니다. 정로 메인을 담아주세요. 콩나물국을 담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